안녕하세요. 범법법인집행 M&A 코프그룹의 이승희 변호사입니다. 옆에는 저와 같은 그룹의 권순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변호사님 또 언제 유튜브 해보시겠어요? 그냥 하세요. 오늘은 주제가 회생 절차와 M&A인데요. 변호사님, 직관적으로 M&A라고 하면 회사를 사고 파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회생 절차는 조금 생소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회생 절차는 흔히 법정 관리라고 하지요. 그 라떼이즈 호스 시절에는 회사 정리라고도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회사가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 계획을 짜고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입니다. 회생 계획에는 기존 채무를 분할 변제하거나 일부는 회사의 주식으로 대신 갚는 출자 전환을 넣어서 결국에 기존 채무를 재조정하고 회사를 그야말로 다시 회생시키게 됩니다. 채무가 많아서 다 갚기 어려운 회사가 회생 절차를 이용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보통 M&A는 그 회사의 매력을 느낀 인수자가 있어서 진행될 텐데, 회생 절차 중에는 회사를 M&A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회생 절차도 사업이나 회사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고, 또 회생 절차에서 M&A를 통해서는 도산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사업을 재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M&A와 회생 절차가 궤를 같이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수자 측면에서 또 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큰 이점이 있는데, 요거는 유튜브 끝까지 보신 분들한테만 알수 있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회생 절차에서 M&A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회생 절차에서도 M&A는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영업 양도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M&A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회사가 회생 절차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다면 어떤 시점에 M&A를 하느냐에 따라서 회생 절차 개시 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 인가 전, 회생 계획 인가 후에 진행되는 M&A 이렇게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회생 절차 개시 전 M&A라고 했을 때 회생 절차 개시 전과 일반 M&A가 크게 다를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회생 절차 개시 전 M&A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회생 절차 개시 전부터 추진된 M&A라면 채무자 회생법에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생 절차 개시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M&A가 있다면 이거를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회생에 당연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회생 절차 개시 전 추진된 M&A 절차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M&A 절차를 그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M&A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법원의 승인으로 절차 중단 없이 M&A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이해되네요. 맞습니다. 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신용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 회생 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 채권자, 주주 등 권리가 회생 계획에 따라 변경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는 회생회사의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M&A를 진행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 언급하신 것처럼 회생계획에 의해서 채권 채무의 내용이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회생계획 인가 전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M&A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신속한 M&A 절차를 위한 제도나 특칙이 따로 있을까요? 신속한 절차 진행이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또 이게 법원의 감독을 받는 회생 절차이기 때문에 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매각 주관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회생계획 인가 전에 진행된 M&A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선임된 매각 주관사를 그대로 선정하거나 아니면 회생 절차 조사위원인 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서 그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통상 M&A를 할 때 법률 실사를 진행하는데 혹시 실사 측면에서도 다른 점이 있을까요? 청산 가치와 계속 기업 가치에 대한 조사위원회 조사 보고서 제출 후에 M&A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라면 매각 주관사로 하여금 별도로 채무자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실사에 적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가 생략된다는 점에서 M&A 절차를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면 회생계획을 그대로 수행하면 될 것 같은데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M&A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회생계획이 인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제 회사의 예상과 달리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외부 자금을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M&A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럼 회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M&A를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M&A가 이루어지더라도 회생계획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M&A 절차에서 이러한 점도 고려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회생계획 수행에 대해서 법원이 감독 권한을 가지는 것처럼 M&A 역시 최종적으로 법원의 허가와 감독에 따라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일례로 인수 희망자가 회생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기존 대주주로서 회생 절차 개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생 절차에서 M&A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화면에 나오는 표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크게는 공개 입찰 또는 제한 경쟁 입찰 아니면 수의계약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M&A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의 공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M&A를 하고자 한다면 매각 방식이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M&A 절차에서 인수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인수자 입장에서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M&A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양해각서에 인수대금, 조정, 그 요건, 절차,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 이행보증금도 납부하게 됩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라면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수대금 조정 가능성이나 그 폭은 큰 편인가요? M&A에서 인수자 측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우발채무잖아요. 회사의 장부상 드러나지 않았던 채무가 나중에 갑자기 문제되는 경우 말하지요. 그런데 회생 절차에서는 법률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전부 실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 절차 M&A는 일반 M&A와 달리 우발 채무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것이 인수자 측이 느끼는 큰 매력입니다. 따라서 인수대금 조정도 많아야 5% 한도 내에서 조정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생계획의 변경도 같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예, 반드시 수반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회생계획 변경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무 재조정의 경우에 원래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변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략하게 각 시점별로 회생 절차에서 M&A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시점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M&A 방법이 있을까요? 스토킹호스 방식이 있습니다. 그 스토킹호스는 매각 공고를 내기 전에 먼저 투자 의사를 표명한 인수 희망자하고 일단 조건부로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공개 입찰에서 인수 희망자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기존의 인수 희망자를 최종 인수자로 정하는 매각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회생회사 입장에서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효율적인 M&A를 진행할 수 있고 인수 희망자의 인수 의사가 높은 편으로 M&A의 성공 가능성도 높겠네요. 그런데 조건부 인수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인수 희망자의 지위가 불확실하진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원래의 인수 희망자가 최종 인수자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수 희망자에게 해약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과 같이 인수 희망자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도록 매각 구조를 설계해야 됩니다.
보통 해약 보상금은 인수 희망자가 제시했던 인수 대금의 3% 정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토킹호스 절차를 잘 활용하면 인수 희망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고 회생회사는 회생 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인 저희 M&A 코프 그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저희 M&A 코프 그룹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M&A 코퍼레이트 그룹, 줄여서 M코 그룹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기업 간의 합병,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영업 양수도 등 전반적인 M&A의 단계별 전략, 구조 수립, 법률 실사뿐만 아니라 각종 투자와 구조 조정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기업의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생 절차와 M&A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된다면 저희 그룹에서 수행하는 다른 업무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찍으려고요? 맛있는 거 사주시면 안 찍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생 절차와 M&A 그리고 M&A 코프 그룹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